커치는 어제 찍은 사진을 별그램에 올리느라 한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셀카 찍기를 좋아하고 쇼핑하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중국의 유명 별그램 스타였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꾸미기를 좋아해서 항상 치장하고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그냥 평범한 구경지업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어려운 가정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북경의 우편통신대학에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커씨는 2011년 3월 4일 휴가 기간 동안 난징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행하는 장면을 별그램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님들아 반가 반가. 나 남경에 놀러 왔죠. 수천 명에 달하는 그녀의 팬들은 난징에 방문해 주어 감사하다며 여전히 예쁘다는 찬사의 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슈퍼카 동호회의 회원인 지시펑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슈퍼카 회원이란 최고급 스포츠카 2대 이상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지싱펑은 5대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어 그 또한 슈퍼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싱펑이 소유하고 있는 슈퍼카로는 람보르기니, 블랙포르쉐 카이맨, BMW, 벤틀리. 차 이름을 말해도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고급 스포츠카를 여러 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유한 배경은 그녀 치커신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오빠! 저거 다 오빠 차예요? 싱펑은 슈퍼카 차키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뭐, 원하는 거 골라봐요. 태워줄게요. 돈은 많아 보였지만 왠지 어수룩하고 어벙한 말투에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슈퍼카 차키를 보자 신기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차키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싱펑은 인터넷에 포르쉐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을 별그램에 올려 자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매 당시 86만 위안, 한화 약 2억짜리 스포츠카를 1억에 판매한다며 자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타보니 질증난다며 다른 차로 바꿔야 해서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차 번호도 동일한 번호로 수천만 원을 주고 구매할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지싱펑의 아버지는 중국 옌청에서 스테인리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바이어들의 주문이 폭주해 주문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남경에 대규모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공장의 매출이 약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상당한 수준 후 자산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돈 벌고 사업 확장에만 신경을 썼지 아들 교육에는 아주 소홀했습니다. 2002년 싱펑 아버지가 난징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싱펑도 다니던 고향 초등학교에서 난징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는 가업 승계를 생각해 아들을 외국어 중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란 말이다.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도록 해라. 그러나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공부에 소질이 없던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기 바빴습니다. 싱펑 특유의 어눌한 말투와 생김새로 가는 곳마다 놀림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싱펑은 심각한 폭력성 때문에 중학교를 두 번 전학 다닌 후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싱펑은 집안에 돈이 워낙 많다 보니 학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커신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싱펑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구애를 했습니다. 예쁘기도 했지만 몸매도 워낙 날씬해서 누가 봐도 슈퍼 퀸카였습니다.
거신세, 저는 그저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제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돈 많거든요. 싱펑은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며 거신의 부모가 좋아하는 사과를 잔뜩 사들고 방문했다고 합니다. 2012년 7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별그램의 유명인사 두 명이 결혼하다 보니 주위의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신랑은 결혼식에 10여 대의 벤츠 퍼레이드를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와이, 나 태어나서 저런 장면을 처음 보네. 아, 근데 진짜 신랑이 됐대요.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수시로 별그램에 올리며 자랑하고 지냈습니다. 님들아, 우리 자기가 필요 없다니까 또 이런 걸 사와버렸지 뭐야. 하도 많아서 더 이상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성의를 봐서 한번 찾을게. 이런 쓸데없는 상대방 자극을 주는 내용은 별그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싱펑은 쓸데없는 내용을 별그램에 올리지 말고 살림에 신경 쓰라며 구박했습니다. 거씨는 남편의 구박을 그냥 당하고 있는 성격은 또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유명 스타인데 얼빵한 촌뜨기 주제에 본인에게 구박하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 나 배운 것도 없는 멧돼지 같은 놈이 중고질은 또 잘해요. 지나 잘할 것이지. 아, 눈이나 뜨고 다녀라 이놈아. 알았어 자기야. 고카. 어수룩한 그는 말길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 아니 뭐 내욕한 거 그런 건 아니지? 거시는 참는 데까지 참으려 애썼습니다. 오빠, 우리 서로 디스는 하지 말자. 서로 심장에 스크래치 낼 필요는 없잖아. 싱펑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솔로로 지낼 때는 모든 것을 본인 마음대로 하고 살아서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일찍 들어와라, 술 적게 마셔라, 간섭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귀찮았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 칭펑은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커시는 싱펑의 이런 습관을 알 리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저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속상했던 싱펑은 최근 매일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술 좀 작정 마셔. 이러다 건강 나빠지겠어. 인사불성이 된 싱펑은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술 더 먹어주면 될 거 아냐? 어? 야, 어디서 지적질이야? 나 돈 많아. 우리 아버지 돈 많단 말이야. 자기야,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여기 집이야.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온 거야? 싱펑은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두들겨 팼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던 거시는 등에 멍이 들 정도로 맞다 보니 이것이 남편의 구타인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시는 친정집이며 시댁에 이런 사실을 알려봤지만 그저 신혼 때는 모두 그런 것이라며 참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며느라, 너만 그러고 살았니? 나는 수없이 맞고 살았어. 신혼 때는 다 그런 거지. 참고 사는 거야. 아유, 머리야. 아유, 자기야.
나한테 뭐 실수한 거 없지? 너 안 기억이 안 나네? 컷신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후 컷신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싱펑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에 결혼했는데 병원에서는 4월부터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전에 관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인이 임신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임신한 거 봤지?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자꾸 임신 4개월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5월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4월에 임신했다는 거야? 아, 저 의사는 돌팔이 아니야? 거시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콱 죽어버려야 믿겠어? 나 죽어버릴까? 거시는 갑자기 주방에 있던 접시를 깨뜨린 후 깨진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을 손목에 댔습니다. 자, 믿어 안 믿어? 아니야. 나 믿지. 싱펑이 성의 없게 대답하자 그녀는 손목을 그어버렸습니다. 거시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후로도 싱펑의 의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자기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장 보러 갔다고 간다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약 입고 갔다 왔어? 그녀는 이제 장 보는 것까지 간섭이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장 보는 것까지 간섭이야? 그러자 싱펑은 그녀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말 듣고야?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을 임신을 가지고 어디서 지적질이야? 나 뭐 배웠다고 지금 지적질하는 거야? 벽에 심하게 부딪힌 커시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자 싱펑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2012년 3월 초쯤이었지. 나 몰래 만나고 다녔던 놈. 그놈의 아닌가 몰라?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나는 항상 혼자다. 외롭다. 결국 허씨는 남편 싱펑의 요구대로 친자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시는 친자검사비로 4천 위안을 접수비로 지출하고 남편 싱펑과 검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싱펑은 검사 당일 갑자기 친자검사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한 번 검사를 예약했으나 취소해버렸습니다. 싱펑의 아버지는 아들이 착한 여성을 만나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속모 차린 아들은 그동안 도박에 미쳐 도박 한 번에 1억씩 탕진하고 다니는 망나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커시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별그램에 출산을 자랑하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2013년 2월 신년절에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며 별그램에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커신이 한참 별그램에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싱펑에게 충격적인 사진을 보내줍니다. 커신의 성형전 사진이었습니다. 커신의 성형전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싱펑은 이게 누구야? 모르는 분인데 왜 이런 여자분 사진을 나한테 보내지? 얼마 후 싱펑에게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화려한 조명에 멋진 포즈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우미 아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우리 와이프 아니야? 아니 그런데 커슨이 왜 이런 룸사롱 도우미들하고 같이 있는 거지? 그 이후로 커슨이 결혼 전 만나고 다녔던 사진들, 남자들과 여행 다녔던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둔했던 싱펑도 다른 남자와 여행 다니며 사진 찍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의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싱펑은 커슨을 불렀습니다. 싱펑은 그녀 성형전 사진을 내밀며, 야, 너 설마 이거 너 아니지? 어머머머머머머! 깜짝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뭐냐고? 난 몰라. 난 모르는 분이야. 그날 이후 싱펑은 매일 술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싱펑은 커신을 구타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2013년 4월 6일 싱펑의 구타를 참지 못한 커신은 어머니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결혼 후부터 줄곧 구타당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전부터 이혼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는 딸을 설득해서 참도록 했습니다. 2013년 4월 13일 싱펑과 거시는 친구들에게 딸의 100일 축하를 해주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이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의 요구로 100일 잔치를 했던 터라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마치고 커시는 싱펑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펑도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같이는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에 싱펑의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한다며 싱펑을 찾아왔습니다. 2013년 4월 25일 친구들과 룸사롱에 들어간 싱펑은 또다시 포금했습니다. 도우미들을 양쪽에 앉히고 양주 반병을 혼자 다 마셔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싱펑아.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하고 딸하고 안 닮았다고 하던데 네 딸 맞아? 아, 그리고 내 처 있잖아, 커신이. 아, 결혼 전까지 룸사롱에서 일했었대. 아, 거기에서 워낙 유명해서 물주도 몇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너만 병수 들어가지 마. 아마 저 자식도 내 자식은 아닐 거야. 모르겠다. 싱펑은 친구와 설전을 벌인 후 새벽 3시에서 4시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펑은 집에 들어온 후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더니 과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또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커시는 칼을 들고 다가오는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당신, 왜 그래? 싱펑은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 커신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싱펑은 부인에게 자상 60여 곳을 남겼습니다. 머리에 12곳, 목에 3곳, 그 외 부위에 수없이 많은 자상을 남겼습니다. 2013년 11월 4일 난징 법원은 사건 조사를 마치고, 2014년 4월 18일 난징 법원은 싱펑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싱펑은 항소했고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싱펑의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싱펑의 변호인은 부인 커신이 먼저 식칼을 집어들고 남편을 협박했고 그에 방어하기 위해 싱펑이 급하게 우발적으로 과도칼을 집어든 것이 그만 부인이 사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싱펑에게 1심 사형을 무효화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싱펑의 아버지는
재벌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며 비리로 쩌들은 법원을 조롱했고 커신의 부모는 현수막과 딸의 사진을 들고 억울하게 죽은 딸의 재판을 현명하게 처리해달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4월 18일 난징 법원은 커신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싱펑은 고의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한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싱펑의 사형은 집행됐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